F 모델에서 보내주신 뇌물 123입니다. 제가 작은 킷과 데카를 샀는데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졌습니다. 훨씬 커진 배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1:12 가와사키 닌자에 적용하는 데칼인데, 이게 그 영화상에 톰 크루즈가 타는 오토바이를 재현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. 일단 번호판은 3D 프린팅이 돼서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차체에 커스텀 데칼로 이루어져 있고, 그리고 마스킹 시트가 한 장 들어있는데, 저건 아마 차체 외부 카울에 검은색과 빨간색 부분을 구분하게끔 나온 마스킹 시트라고 생각합니다.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, 톰 크루즈가 이걸 타면서 입은 그 가죽 점퍼, 항공 가죽 점퍼도 그걸 입은 인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. 그러면 뭐 또 멋진 컬렉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일단은 저렇게 영화와 동일한 구성으로 첫 번째 뇌물을 살펴봤고요. 두 번째 뇌물은 최근에 개봉한 탑건 매버릭에 등장하는 매버릭 커스텀 슈퍼호넷과 또 교육생들 혹은 윙맨이 타는 슈퍼호넷 데칼을 구성으로 한 별매 데칼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란이 아닌 국적 불명의 또 나라의 통캣인데요. 이거 통캣 데칼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. 아마 제작을 하게 된다면 여기 매버릭 커스텀의 슈퍼호넷이랑 그다음에 국적 불명의 통캣을 사용할 것 같은데, 다 이란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마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. 또 여러 대를 재현할 수 있어서 선택하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, 회색 단색 기체보다는 매버릭 커스텀이 끌리기 마련입니다. 마지막 뇌물은 무비 컬렉션 또 4번인가 거기 보시면 72:1의 그 버전이 커진 버전입니다. 1:48 무비 컬렉션이고요. 통캣 탑건 1편에 등장하는 통캣으로 이루어지고, 그리고 이제 추가로 미그 28로 등장하지만 F5E 데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워낙 단순한 마킹 하나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붉은 별에 흰 테두리, 노란 테두리, 그게 전부인 것 같고요. 그런데 또 보시면 헬멧, 각 조종사들이 썼던 헬멧을 재현할 수 있는 데칼도 들어있어서 저게 참 마음에 들고요. 영화상에서 등장하는 다른 윙맨들이 있지만 제작을 한다면 저야 또 당연히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등장하는 기체를 재현하지 싶습니다. 진짜 좋은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반기에 통캣 제작 계획에 아무래도 이 무비 컬렉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보내주신 스티커는 저기 잘 붙여놨고요. 알약 스티커를 전에 많이 챙겼으면 알약 스티커도 하나 붙이는데, 다음에 또 주시면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